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이 약 7년 만에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폐지한 건데요. 새 아파트 분양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남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립니다. 현재는 5억 원으로 묶여있는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집니다.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분양가 상한선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시장의 냉기가 돌자 2016년 8월 이전으로 획이 조치한 겁니다. 예컨대 분양가가 14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현재는 계약자가 중도금을 직접 마련해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LTV 60%를 적용해 최대 8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허그는 최근 내규를 개정했고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애초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계약자는 분양가가 12억 원 이상이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금융권에 돈을 빌려 중도금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울러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는 악재는 있지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DSR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한파가 강한 주택 분양 시장에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남영입니다.